Are they Ted's? Right. Those boots are his. Are they your skis? Yes, they are. Really? Just joking. The skis aren't mine. 내 거라고 거짓말 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시연이 한번 해보자. 읽고 해석해봐. Oh, I see가 무슨 뜻이에요? 알겠다고. 아, 선생님, 그런데 요거 틀려서 제시 틀면 아니다. Whose camera is that? Whose camera is that? 무슨 말이야? 모르시는가? 누구의? 어? 카메라? 그렇죠? 잠시만요. 해봐봐. 누구의? 아, 그것들은 누구의? 그것은 이제 that이니까. 그것은 누구의 카메라입니까? 아, 또는 저것은이라고 하셔도 돼요. 원래 that의 뜻은 저것은이거든. 어, 우리 this가 있고 that이 있었잖아, 그치? this는 이것은, that은 저것은, 그죠? 그것은 뭐 되는 거예요? 가끔? 그 다음에 these, those도 했었던 거 기억나? these, those. these는 이것들은. 이것들은 저것들. 그렇죠. those는 저것들은. 우리 요것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is는 원래 이다잖아. 뜻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Whose는 누구이니까 누구의 카메라이니 저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거 승빈이 한번 해보자. It's mine. It's mine. 무슨 말이야? 감사합니다. 네, mine이 뭐야, 승빈아? 나의 것. 그렇죠, 나의 것이죠. 그럼 it's mine 하면? 그것은 나의 것, 이다죠. 자, it's를 보시면은요. it's 같은 경우는 it is를 줄인 거죠, 그죠? it is를 줄인 거잖아. it은 그것은, is는 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다,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mine. 그 다음 거 하는? 선생님, 이거 힘이 없어요. 내가 찾아줄게. Whose?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Whose boots are those? 맞아요. 그러면 저것들은 누구의 부츠들이니? 누구의 부츠들이니? 맞아요. 잘했어. 후즈가 누구이고요. 부츠는 부츠 알 거고 are도 마찬가지로 이다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이니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hose는 아까 대세 복수죠. 저것들은이 되는 거죠. 이거 좀 뽑아봐, 위에 있는 거. 응, 그거 뽑아봐. 잠시만요. 아, 나 굳이 이거 써야 돼? 그냥 형, 옆에 딱 좋은 연필이 있는데 어떻게 빼는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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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 마. 엄마, 저거 왜 저래? 저거 아, 이거 안에 뭐가 좀 끼어있네. 모장, 모장. 그지? 봐. 작은 거 새끼 하나 끼어있잖아. 저런 심이 원래 들어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지, 짧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안 나왔어. 선생님, 그거 심 가는 동안 저 옆에 페이지 조금만 하고 있어도 돼요? 다 했어요. 아, 네. 그래도 할게요. 빨리. 자, 아까 전에 썼었죠. that은 저것은이고 those는 저것들은이야. that이랑 those의 차이가 뭐지? that이랑 those의 차이요? 어. 그 that은 한 개일 때 쓰는 거잖아, 그치? that은 저것은 한 개, 한 개일 때 쓰는 거죠. 저것은. 그러면 여러 개가 되면은 those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봐봐. 카메라는 한 개죠, 그죠? 네.
그런데 boots는 s 붙은 거 보니까 아 여러 개구나. 그래서 that이 아니고 도즈를 써준 거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시연이 해보자. 이거 Are they test? Are they test?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 빨리 해보세요. 그렇지! 그것들은 잘했어요. 테드의 것이다. 맞아, 테드의 것 이니 물어보고 있죠, 그죠? 테드 하면은 얘들아 요거는 테드의도 되고요. 테드의 것도 돼요. 어,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가 나왔죠. 우리 아까 전에 it이 나왔었어, 그죠? It is 할 때 it's은 그것은이잖아. 데이는 그것은의 복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은이 되겠죠. 어, 그것들은 테드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무엇무엇이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 나온 게 두 개가 있죠. is랑 are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까, 승빈이? 요거. right이죠. right. GH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right가 되는 거죠. Right. Okay. Those boots are his. 그렇죠. Right. Those boots are his. 무슨 말일까? Right 하면은. 자, 적어주세요. 맞아. 이런 말이죠. Right 하면은 맞아. 그 다음 계속 아, 저 부츠들은 히즈가 뭐였지? 히즈가 뭐였어? 마이는 나의 것이었지. 히즈는? 아, 우리 여기에서 했는데 히즈 그 이것이죠. 그러면 저 부츠들은 그의 것 or 나와있죠? 이다. 그죠? 저 부츠들은 그의 것이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다음 거 환호해보자. Are they your skis? Are they your skis? 하면 무슨 말이야? 그것들은 그렇지. 너의 그렇죠. 6월은 너의 적어자 너의 스키들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원래 is랑 are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말이니까 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설명했죠. is은 그것은이지만 they는 그것들은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은 너의 스키들이니? Yes, they are. 어, 그것들은 맞아래요. Really?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로. 아, 정말? 이런 말이지? 아, 진짜? 에이,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거 뭐래요? 시연이 읽어보자. 뭐예요? 앞에 거. Just. 오늘 아침에 여러 글자 나왔던데. Just joking. 이거 많이 들었을 텐데, 리딩하면서. 저 joking 많이 들었어. 네, just joking. 그냥, 이런 말이야. 그냥, just는 그냥. 그냥 joking. 조킹은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 아, 그냥 농담이지. 뭐 이런 거죠. Just joking. Right. 뭐예요? 요것은 요예요. Don't get right. 네? 네? The skis?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네? Art. Art? Mine. Mine. 그건 무슨 말이야? 들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렇죠. 아니래요. 그죠? 여기 왜 aren't 썼는지 알겠죠? isn't가 아니고. 왜 isn't가 아니고 aren't 썼을까? 아, 줄임말. 에이, 요 줄임말이잖아.
스키 여러 개잖아요. 몰랐어. 한 개일 때만 is 와야지. 여러 개일 때는 are 와야죠. 그러니까 I see. 알겠다. 이런 말이죠. 내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딱 봐도 스키 못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못 믿어서 다시 물어본 거죠. 에이,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 농담이야. 한 거죠. 찔렸죠, 그죠? 선생님도 스키 못 타요. 저 옛날에 아빠 스키 잘 타요. 아, 스키 무서워요. 내려놔. 네, 선생님 저도 7살 때 스키 탔는데 저도 보드 위에서 한번 타봤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저 너무 많이 넘어졌어. Unit 1 Page 12, Track 5. A. Listen and read. 들을게요. 일단 따라 읽어봅시다. Whose camera is that? It's mine. Whose boots are those? Are they Ted's? Right. Those boots are his. Are they your skis? Yes. They are! Really? Just joking! The skis aren't mine! Oh, I see! Oh, I see! 알겠다고! 이거 한국말로 하면 Oh, I see!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그 사람 부르는 거 아니야? I see! 이렇게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I see! I see! 하는 거 아니에요? I see! Oh, I see!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O I C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 뭐 물고기 판 그 푸드 트럭 아저씨한테. 응. 그 I C. 아이고. 그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되기는 뭐 될까요? 그리고 닭강정 푸드 그 닭강정 좋아하시거든요. 응. 그 푸드 트럭 맞지. 하시는 거 닭강정 그거. 아 근데 요즘 푸드 트럭 너무 비싸던데. 닭강정 그 할아버지. 아저씨, 그 닭강정 두 개 한 컵 먹는데 못 찾아나지 않아 요즘에? 네? 닭강정 너무 비싸요. 네. 저기 짱구 시간도 싸던데.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엄마는 엄청 맛있고. 엄마는 안 사고 만들어요. 그래, 알겠어. 자, 1번 승빈이부터 대답해보자. 너희 할아버지. 아 그만 말해, 승빈 대답하고 있잖아. Isn't? Ted's 그죠? Ted의 S가 붙은 거니까 Ted's가 되는 거죠. The camera isn't Ted's. 카메라가 Ted 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환우. 네? 뭐요? 아, 2번이야. The skis aren't his. 그렇지. The skis aren't his. 3번 시연이. The boots are Ted's. The boots are Ted's. C의 1번 승빈이 불러봐. 스펠링을 말해야 돼. 스펠링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쭉 부르시면 돼요. 아, 이거. The, 저, the. The. The skates are hers. 시연이 형 계속 답을 말해주지 마. The skates are hers. 2번 하나. 2번 제가요? 응. The umbrella is yours. 그렇죠. The umbrella is yours. 그죠? 3번, 3번 시연이. 잠시만요. 나 뽀글이 피카츄. 쌤 얼마 남았는지 물어보고 와. 뽀피. 선생님 얼마 남았는지요? 어, 돈 밖에 남은 거 얼마 남았는지. 그럼 뽀카츄 사오고 그 다음에 얼마 남았는지 물어보고. 뽀카츄가 뭐야? 아, 뽀글이 피카츄. 뽀카츄. 그러면 돈 맡기는 거 그걸로 사요? 어, 그걸로 사고 만약에 없으면 선생님이 결제하러 간다 그래. 네. 어? 3번 시연이 하세요. The boots
but or mine. 그렇지. 잘했고요. 4번 승민이. The skis aren't mine. 그렇지. 잘했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PL 어떻게 읽어, 헌우야? PL이요? 어. 아니요. 아닌가? PIL? 푸에다가 푸에다가 르가 붙었잖아. 르는 있잖아. 리을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플르. 나 플레이 할 때 어떻게 플르라고 그러죠. P에다가 L은 리을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플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환우, 여기, 그러면 여기 뒤에 세 개 한번 읽어보자. Play. Plant. 그 다음. Plum. 유는 어 소리 나죠. 그래서 plum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연이 SL 어떻게 읽어요? Slow. 그래요. 그럼 세 개 읽어보자. Slip. Sled. Slow. 아시겠죠? 스 밑에 리을이 두 개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plant니까 됐고요. 2번, 3번 읽어보자. 저요. 승빈이요. Slip. 그다음 play. 그 다음에 4, 5, 6번 헌우 다 해보자. 생식이에요 이제? 스피드하게. 첫 번째 거 나와있었으니까. 네. Sled. 그 다음. 이거는 plum. plum에다가 뭐가 붙었죠? plum. 그 다음에 6번은 slow. 그렇죠. 해서 오른쪽 넘어가서 아이고. 시안이 1번, 2번 해보자. Plant, 그죠? 식물이라는 말이에요. Plant. 2번은 그죠? 썰매죠? Sled. 설매라고 할 뻔했어요. 3번, 4번 승빈이. Play, 그 다음. Slow, 그죠? PL이랑 SL 발음 유의해주세요. 환우. 네. 여기 이렇게 그림 이렇게 세 개 한번 읽어보자. 왜요? 읽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Play. Slow. Plant. 그죠? 그 다음 거 세 개 시연이 한번 해보자. Sled. Plum. Slip. 그 다음 세 개 승빈이 해보자. Sled. Slow. Plant. 그죠? 그 다음에 환우 세 개. Slip. 그리고 앞에 거 네가 했던 거. Plum. 어라니까. 유는 어 소리 난다니까요. Plum. 그 다음. Play. 그죠? 자주 해요. Plum. 자주 맛있는 거. 자주 맛있죠. 맛있는 거 새빨간 거 먹으면 진짜 맛있죠. Unit 1, page 16, track 9. A. A. Listen, check, and say. 들어봅시다. Number 1. Number 1. Camera. Camera. 너무 쉽잖아. Number 2. Number 2. Ticket. Ticket. 아, 너무 쉽잖아요. Number 3. Skates. Skates. 그죠? 이렇게 생긴 거 skate죠. Number 4. 과연? Umbrella. 아, umbrella. Umbrella 였습니다. 아, 스킬 수 있었는데, 그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환우까지 읽었지. 시연이 요거 sunglasses랑. 아, 너무 쉬워서. Umbrella 불러봐. 아,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잠시만요. 응. Sunglasses랑 umbrella 불러보라고. S-U-N-G-L-A-S-S-E-S. 그렇죠. Sunglass에다가 ES 붙여주면 되죠. Umbrella 불러봐. U-M-B-R-E-L-L. 그렇게 쉽진 않나 그래도. 뭐 있었는데? Umbrella. A.
umbrella. 그러니까 A가 돼요. 신기하게 왔어. 그 다음에 승빈이 boots랑 camera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아? 아? RA. 그 다음에 호는 suitcase랑 scarf 해보자. 오케이. 스키는 내가 할 거니까. 알아요. SK 아이였어. SK. 아, 알아요. 나도 이 스키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스키는 나 알지. 너무 쉽다. 아, 아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네 동생, 네 동생. 자, 빨리 해보세요. 아기예요. 그러니까 니 좀 조용하라고. 아니, 그럼 실명해. 아 빨리 네가 대답해. S-U-I-T-A-S-E. 네, 스티. 그러자 케이스. 스티랑 케이스 따로 외워주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카프 불러볼까? S-C-A-R-F. 아, 굿잡 굿잡. 굿굿. 어?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두 개. 시연이 뭔데? 왜 나만 하는 거 같아? 너 카메라 카메라 is hers. is hers. 2번은요? 너 sled isn't mine. 그렇죠. 너 sled isn't mine. 3번, 4번 승민이 해보자. The skates are yours. The skates are yours. 4번은요? The boots are yours. 자, 그 다음에 1, 2번 헌우. The skates are yours. 그 yours. 그렇죠, yours. 2번은요? The tickets aren't mine.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 시연이. 아, 맞네요. His네요. 그죠? The umbrella isn't his. 그의 것이 아니랍니다. 4번은요? 누구야? 니잖아. 왜요? 두 개씩이잖아요. 나 umbrella. 아, 그렇구나. The camera. The camera. Hers. Is hers. 5번 승민이 해보자. 요건 좀 길기 때문에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The skis are 얘 이름 테드잖아요. 테드, 그쵸? 뭐 부르세요? 잔액 3,400원 나온 거야? 오케이, 땡큐. 꼬글이 두 개네요. 한 개 예쁘겠지. 자, 보자. 여기 글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는 scarf가 on the sofa. 소파 위에 있답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단어 아무거나 여기 적어도 돼요. 뭐가, 여기 소파 대신에 뭐 침대 위에 있다. 이런 거 적으셔도 되고요. 또 데스크 위에 있다 적으셔도 되고. 뭐 적고 싶은 거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 그 스카프를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 대신에 뭐 우리 시스터가 좋아한다고 적어도 되고 뭐 브라더리 좋아한다고 적어도 되고 뭐 프렌드가 돼도 되고요. 근데 스카프는 안 돼. 또 우리 언클, 그쵸, 스카프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DR 부츠야 저는. DROTH 선생님, 저는 부츠 당했습니다. 아, 부츠는 여러 개라서 앞에 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돼. Boots or 이렇게 여러 개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츠를 좋아한다. 그럼 여기 부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소파 위에 있다 해도 되죠. 소파 위에 있다 해줘도 되긴 돼요. 여기 보시면 스카프는 hers 그녀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네가 만약에 brother를 적었어. 그러면은 그 물건은 그의 것이다. His. 사람 남자면 his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자면 hers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또 내 거라고 적으셔도 돼요. Toys는 어떻게 써요? 아, T.O. 선생님 그러면 첫 줄에 저는 요거를 여기 쓰면 돼요? 어떤 거를요? 그렇죠. Boots are on the sofa 이렇게 써야지. Boots are
소파 대신에 막 딴 거 줬더니 부츠가 근데 소파 위에 있으면 좀 그렇죠. 네. 그럼 뭐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되지? 신발장. 새 신발을 수도. 어, 그렇죠. 새 신발일 수도 있네. 그럼 뭐 소파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좋아한다? 여기 새. 와, 신발장을 뭐라 그러지? 생각 안 나요? 옷장은 아는데 클로젯. 신발장은 뭐라 그러지? 신발이 뭐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그냥 shoes closet. 글쎄 찾아볼까? 신발장. 신발장 뭐라 하지? 와 너무 편해.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오지? 슈렉. 맞아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 왜요? 뭐예요? shoe shelf 하면 되겠네. shoe shelf. 신발 선반이네 그냥. 딱히 단어가 한국에서는 신장이라고 안 돼요. 따로 정해져 있는 단어는 없네요. 신발장은 shoe shelf. 냄새 나요. 그렇죠. shoe shelf. 그거. shoe shelf. 저 요거 신발장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버거리 맛있겠다. 네 먹어봤어 버거리?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난 먹어봤는데. 학교 다닐 때 양념이 그 뭔가 노란색 이거 700원이었죠? 그럴걸요? 어 뭐라고요 그 신발장? 적어놨네요. shoe shelf. 슈... 여긴 뭐 적어요? 그 스카프는 그녀의 것이다니까. 네 뭐 적었는데? 토이즈요. 토이즈 적으려면은 앞에 어 빼셔야 돼요. 장난감 드리니까. 토이즈는 그러면 여기도 R 적으셔야 돼요. 여러 개니까. 그러면은 그 토이들은 그 여기도 그 장난감들은 is가 아니고 R이다. 내 남동생의 것이니까. 내 남동생 남자잖아. 그의 것.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앞쪽 이렇게 적는거 맞아요? Boots are on the shoe shelf. 맞아. 온더가 빠졌잖아. 온더가 있다 그러나. 다음에 너 피카츄 먹어봐야지. It's not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너는 it이라고 적으면 안 돼. 여러 개니까. They are not. They are not. Not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요? 아, 내거 아니다. 저건데 나. Mine 저건데 바보 밑에 따라 적으시고 감사드리네요. 인스턴트 신품을 많이 안 먹거든요. 좋은 거야. 그 인스턴트 신품은 그렇게 맛이 있진 않더라고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간식 줄 때도 과자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이름 뭐였노? 승수야! 이름도 이름을 까먹다니. 너도 한 20명 이름 다 외우고 있어봐. 힘들지? 20명이에요? 저 외우는데. 승수야! 저 지금까지 해서 한 40명 넘게 다 외우고 있을걸요. 난 네 이름 모르는데. 같이 와. 마이크였어? 네. 네 개 찍었어. 네 개. 다 잡았어? 줘봐. 아, 벌써 다 잡았다고? 너 이거 뭐라고? 너 왜 부츠라고 적었어? 제가? 부츠는 헌우가 적어서 안 돼. 왓? 헌우가 완전 찐뿡했잖아. 부츠라고 딴 거 많잖아, 단어 나온 거. 그렇네요. 응. 왜 굳이 쓴 걸 써? 얘는 안 나온 거잖아, 토이 적었는데. 썰매가 소파 위에. 썰매 소파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장난감 썰매. 장난감 썰매. 그 인형들이 타는 썰매 있잖아. 맞아요. 있을 수도. 할 줄 알았어. Toys are on the sofa. My brother likes the toys. The toys are his. They are not mine. 완벽합니다. 역시 내가 적어준 거야. 아니 이렇게. 야, 어떡해. 와 똑같아요. 보고 그냥 체형으로 누가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 선생님 적어줬어요?
아니, 너 가르쳐줬지. 좋겠다. 난 잃어버린 일인데. 너도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해봐. 싫어. 자기가 얘는 네. 얘고요. 실력이 늘어야 하는 거. 이 아가는 뭐라고? 상은 저렇게 물어봐서 실력이 늘렸어. 모르니까 그렇지. 여기에 모르면 생각을 해요. 그거 나 마법맛이 돼. 내가 대박은 모르잖아. 그러면 나 머리가 안 좋다는 거야. 니도 머리 안 좋을 때 있잖아. 뭐 뭔데? 있는데. 선생님 이거 냄새가 된장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는 그거 적어야지. 선배 내려와봐. 선생님 그 데드 그 B.E. D.A.D. 아 E. 이거 내 썰매가 좋아한다 그 썰매를 아니다. 여기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 그 스카프리잖아. 그러면 나의 누가 좋아한다고? 맞아. 선생님 누가 어디서 오늘 그거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피카츄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시험 그걸. 아 맞아. 너 5급 다 했어? 5급네. 어? 다 했냐? 네 발전. 고맙게 내일 저 먹을 때가 아니었구나. 올려 나 채점해 줄게. 틀린 게 없길 바란다. 오늘 이거 먼저 하고 하죠. 선생님 저 운이 좋았어요. 어. 3학년 때 선생님이 4학년 때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아 오늘 이상하죠. 저는 잘 쎄요. 잠시만요. 네. 여기다 놓을게요. 네 워크북 하고 계세요.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월드스틴 있구나. 피카츄 모양인데. 세 장이야. 세 장이면 여섯 바닥. 나. 파란. 전 700원 주세요. 뭐라고요? 전 700원 주세요. 이거 제일 바꾸었어. 아, 왜 네가 샀냐고. 선생님 잔액이 별로 없어 보여서요. My brother likes the sled. The sled. 그러면 그 썰매는. 내 남동생 건 거잖아. 그러면 마인이 아니고? 제가 먼저 했는데. 그렇지. 네가 먼저 했네. 그러고 보니까. 슬레드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동생 것이니까 그의 것이라고 적어야지. 잠깐 어디 갔지? 내 1,700원. 700원 있어. 아, 다행이 됐어 언니야. 잘했네요. 네. 요즘 그거 없던데요? 그거 아닌가? 선생님. 그러면 아니죠. 그 스카프는 그녀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는 거는 맞다. 난 마인은 맞아. 그거 위에다 잘 보고 적어야지. 네. 이제 워크북 다 하시면 돼요 일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배고파. 선생님 그 18쪽까지 하면 되죠? 네, 일과 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냥. 예스. 이거 챙겼겠지요? 아니겠지. 너 왜 이래? 너 오늘따라 왜 이래? 나대냐? 내가 나대는 거예요? 좀 나대는 거 같은데. 형이나 쉬어라고. 비싼 애들끼리 왜 그러니? 니도 쉬어라고. 아주 좋은 현상이군. 아주 나쁜 현상. 아니야. 영어학원에서 영어로 대화하니까 좋은 현상이지. 아주 좋은 현상이군. 그건 리얼 셔럽. 너는 이다? 너는 선생님 공새끼가 영어로 뭐예요? 너는 배열에 새끼가 있나? 네.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공새끼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 병아리는 뭐 치크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있나?
아, 그럼 왜 이거 아직도 녹화하고 있냐?